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과 후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관광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대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해외 관광객을 포함해 해마다 100만 명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울창한 산림, 전통 문화를 녹여낸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자원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또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뭐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명이 강원도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강원도는 2025년과 2026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관광 1번지 입지를 굳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알리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상징하는 브랜드 정체성, BI가 공개됐습니다. 휴식과 체험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내 5개 관광 벨트를 상징합니다. I congratulate the state of Gangwon on the year of visiting Gangwon.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to actually tell people around the world how beautiful the state of Gangwon is. 강원 방문회를 맞아 관광객 회원제가 도입됩니다. 관광객들에게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식을 전하고 특별한 혜택을 줘서 한번 강원도를 찾은 사람은 강원 관광의 영구 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숙박시설 할인 행사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도 추진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손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를 방문해서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비짓 강원! 강원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2026년까지 연간 누적 관광객 2억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